주요 특징, 제품, 규격, 원산지 대한민국이고요. 한글 설명서, 혈압기록 수첩이 들어있고요. 파우치, 손잡이도 달려있고요. A3 건전지 4개, 혈압을 잴 때 쓰는 커프고요. 일반적인 제품들처럼 벨크로로 장착을 합니다. 이게 기억자형 연결 호스가 있고요. 본체입니다. 납작하고 슬림한 모습을 갖고 있네요. 좌측에 커프를 연결하는 구멍, 뒤쪽에 품질 표시, 아래쪽에 4개의 미끄럼 방지 패드와 A3 건전지를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호비닐을 꺼내고요. 배터리를 바로 전원이 들어오고 날짜 설정을 시작합니다. 오래 두면 전원이 꺼지고요. 모니터가 꺼진 상태에서 M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사용자 설정이 시작이 되고요. M을 눌러 사용자 1, 2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사용자 선택이 되면 셋을 눌러 선택을 하고요. 그럼 LCD는 자동으로 꺼지고요. 꺼진 상태에서 셋을 누르고 있으면 아까 보신 연월일 세팅이 시작됩니다. 맵을 눌러 연도를 변경하고요. 셋을 눌러 선택, 월일을 변경할 수가 있고, 셋을 눌러 선택, 월 선택, 일 선택, 시간 선택, 12시간, 24시간제 선택, 현재 시간 선택, 시계 모드 온오프를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고 모든 과정이 끝나면 돈이 끝난 후 이렇게 시계가 표시가 됩니다. 이제 커플을 꽂아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측정이 완료됐죠? 참고로 정상 수치는 이렇습니다. 100에서 139, 수축기 이완기 61에서 89, 118에 79니 정상이죠. 화면이 꺼졌을 때 M 버튼을 누르면 최근 측정한 값이 확인이 됩니다.
3회를 측정 후 맨 버튼을 누르면 최근 3회 평균값이 먼저 나오고요. 눌러서 각각의 자료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치는 놔두면 특정한 시간과 날짜도 표시를 해줍니다. 사용자 기록은 최대 60개까지 저장이 된다고 하고요. 특정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맨 버튼을 길게 누르면 딜리트 올이 나오는데 한 번에 모두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잠금 기능은 이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오프가 됐을 때는 눌러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풀려면 길게 눌러주면 되고요. 온이 됐을 때만 터치 버튼이 먹게 됩니다. 박싱부터 사용 모습까지 보여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남기는 돈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꼭 좋아요, 구독, 알림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